지금부터 그 결석자를 위한 그 보강용 영상을 좀 이제 촬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석자분들은 이제 제가 지금부터 이렇게 데일리 테스트부터 해서 오늘 이제 새로 받은 교재가 있어. 지금 여러분도 아마 다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제 수업을 할 건지, 그리고 오늘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상세히 말해줄 테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데일리 테스트에 대한 걸 한번 좀 먼저 볼게요. 잠깐만. 자, 봅시다. 일단은 이제 고3 수준의 이제 지문을 요약형 이제 서술형으로 전부 다 이제 출제를 했는데 이제 좀 문제가 이제 쉽지는 않았죠. 이게 이제 3번 문제에서 좀 오류가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좀 이따가 쌤이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바로 가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단서가 뭐였냐면은 바로 쌤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이 부분들 보이지? 이 부분이 바로 다 단서들이었어, 단서들. 자, 일단 내용이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게 미리 말하자면 여기가 가장 중요해, 여기. Science is an intensely social activity.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내용이었어. 뭐냐? 과학은 사회적 활동이라는 거야. 이 글의 제일 핵심 소재는 이거거든. 자, 근데 일단 한번 내용을 볼게. 윗문장, 첫 문장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Movies and cartoons sometimes portray scientists. 영화와 만화는 때때로 과학자들을 묘사한대. 뭐로 묘사하냐면 러너스로 묘사한대요. 외로운 사람으로 묘사하는데 어떤 외로운 사람이야? 무슨 막그 이제 흰색 막 가운 같은 걸 입고 이제 좀 짱박혀서 연구실에서 하는 막 그런 사람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지. 근데 여기 뒤를 보면은 in reality라고 나왔거든. in reality 하면은 실제로라는 뜻이잖아. 그럼 실제로는 아니다라는 뉘앙스가 나오겠죠. 앞에서 뭐라고 했어? 과학자들을 이런 식으로 묘사하는데 실제로는 뭐뭐하다라고 얘기 나온 거잖아. 맞지? 그래서 전형적인 통념 단박류의 글이다라고 볼수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사회적 활동이라고 말한 이 녀석이 앞에서 말한 isolated 요 녀석과 정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고립되어 있는 거랑 사회적인 거. 고립되어 있는 건 혼자 있는 거고, 사회적이라는 건 다른 사람과 교류를 한다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사회적이라는 말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서 나온 게 good communicator라는 표현이 나왔지. 좋은 의사 전달자다라고 나왔고, 그리고 share with the community of peers라고 또 나왔죠. 동료들의 그런 이제 공동체와 함께 shared 공유가 된다 이런 내용도 나왔죠. 결국 이 글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이냐? 아, 과학은 사회적인 활동이구나. 되게 아싸 같은 것처럼 보였는데 되게 인싸 같이 노는구나. 과학자들이 이렇게 볼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이 부분으로 이제 좀볼 건데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수업하면서 이제 미리 써놓은 것들이 있어. 자, 처음에 보면은 어이구, 우리 다시 조금만 축소를 할게요, 제가. 자, 처음에 보면은 contrary to the conventional belief. 이 conventional belief라는 게 통념이란 뜻이거든. 그리고 대절 이하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럼 대절 이하라는 통념과는 달리 이런 말이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한 가지 팁을 줄게. 얘들아, 지금처럼 이렇게 belief와 같은 추상 명사가 나오잖아. 추상 명사 뒤에 that이 나오면 이 that은 동격이라고 생각하면 돼. 동격. 됐어? 그래서 뒤에도 interaction does not exist. 일형식 완전한 문장이 나왔지. 자, 어쨌든 간 지금 여기를 A라고 치고 이 뒷내용을 B라고 치면은 A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야 돼? 과학은 사회적인 활동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나와야겠지. 왜냐면 통념이니까. 됐어? 그럼 B에는 실제로 뭐가 나와야 돼? 사회적 활동이 맞다라는 내용이 나와야겠지. 되니?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뭐야? 그냥 혼자 있는다라는 말이죠. 결국에 사회적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고, 이와는 달리 과학은 사회적 활동이다 하면서 부연 설명이 나와 있는 거야. 자, 오늘 선생님이 이제 다른 친구들 푼거 보니까 대체적으로 어떻게 했냐면은 이 대절의 주어 자리 있죠. 요 자리. 요 자리에다가 사이언스로 쓴 사람이 상당히 많았어. 근데 요 자리에는 되도록이면 사이언스를 안 쓰는 게 좋아. 왜 그러냐면 여기다가 사이언스를 써버리면 여기에 쓸게 없어요. 자, 잠깐 보자면 이 글의 소재는 뭐야? 과학이야. 그리고 과학이 어떻다라고 얘기했지? 서술부에서 사회적 활동이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은 주요 소재가 이런 경우에는 얘들아, 주요 소재는요,
주절에 주어 자리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됐어? 주요 소재는 뭐야? 요약을 할때 주절에 주어에 나오는 거야. 주절에 주어가 어디야? 여기야, 여기. 여기에서 사이언스가 없어버리면은 내용상 요약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사이언스를 쓰는 것보다 interaction with others does not exist. 이런 식으로 쓰는 게더 좋은 요약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자, 그 다음 2번으로 넘어갈게. 자,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민 시스템에 관련된 내용이야. 자, 근데 이 2번 문제와 3번 문제가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 글은 어떤 거냐면, 면역 체계에 대한 이야기거든? 면역 체계? 근데 이 면역 체계라는 거는요, 결국에는,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정의를 설명했어. 정의. 개념을 설명했고, 그리고 그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는 패턴으로 이어지고 있어. 예를 들어 한번 보자면, 자, 이뮨 시스템은 무엇이냐면 The body's defense against foreign invaders such as bacteria 이렇게 나와 있죠. 박테리아와 같은 이제 해외에 그러니까 외부의 침입자로부터 몸을 보호해 주는 장치랍니다. 뭐가요? 면역 체계가. 그래서 면역 체계가 protects and preserves 하고 나와 있죠. 몸을 보호해 주고 보존해 준다라고 나왔고 뭐 함으로써 항체를 만들므로써요. 어떤 항체야? To tag hostile invaders. 적대적인 침입자를 공격하는 항체를 만들므로써 우리의 몸을 지켜주고 보호해준다. 여기까지는 뭘 말한 거야? 면역 체계가 뭐냐라는 정의를 설명했다고 볼수 있겠지. 그지? 자, 그런데 그 뒤에는 부연 설명이 좀 나와 있는데 그 부연 설명이 뭐라고 나왔냐면은 이제 여기서 좀 힌트가 되는 것들이 Decline after adolescence 뭐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age related vulnerability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런 표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바로 시기에 관련된 표현이야. 시기. 시기. 그러니까 adolescence니까 이제 청소년기 이후에 감소한다라는 말이 나왔고 나이와 관련된 취약성이라고 지금 말을 표현을 했지. 결국에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나이가 들면서 취약해진다를 말하고 싶은 거야. 이게 뭐야? 부연 설명이야. 이 내용이 또 어디에 나와 있어? 여기에 또 이렇게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뭡니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결국에는 그런 이제 질병 같은 그런 사건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는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이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내용을 이제 요약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정의와 부연을 함께 설명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아래 요약문에서도 어떻게 나와 있냐면 처음에 our immune system이라고 주어가 나와 있지? 자, 아까 쌤이 뭐라고 했어? 주어 자리에는 핵심 소재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를 했어. 그래서 요 부분에는 뭐가 나와야 돼? 이 immune system이 무엇이냐라는 정의가 나와야 된다. 자, 그리고 아까 부연 설명으로 나온 게 뭐였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은 면역력이 약해진다. 라는 내용이었지. 그렇지? 그럼 요 내용이 이제 부연 설명으로 나와줘야 된다. 그래서 정답이 produces antibodies to protect our bodies from the outside. 정이 나왔고요. 이어서 which can decline as aging progresses. 해갖고 또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면역력이 약해진다. 라고 나온 거죠. 여기서 which가 가리키는 건 결국에는 앞에 나와 있는 our immune system. 라고 보면 되겠죠. 자, 다음 내용 넘어가겠습니다. 3번 볼게요. 자, 3번에서는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2번과 어찌 보면 비슷하지만 약간 차이점은 뭐냐면은 예시를 요약하는 형태로 나와 있어요. 이 글의 구조는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글의 초반부에는 예시들이 먼저 나옵니다. 예시가 나오고 예시가 나와. 그래서 이거를 종합해서 요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해서 요약한다는 거는요, 공통의 키워드를 뽑아내서 요약하는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의 키워드를 뽑아낸다. 그러면은 그 공통의 키워드를 뽑아내려고 하는데 잘 봐봐. 자, 쌤이 여기 좀 지울게. 정신 없으니까 잘 봐봐요. 자, 보시면 첫 문장부터 한번 볼게. When a painter is working for patron. 자, 그러면 화가가 후원자를 위해서 일하고 있을 때
것처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메디치 가문을 위해서 했었던 것처럼 후원자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을 때 There can be emotional communication이라고 나왔네요. 뭐가 있을 수 있다? 정서적 교류가 있을 수 있다고 했어요. 정서적 의사 전달이 있을 수 있어요. 됐어?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뒷내용은 사실 필요 없어요. 여기가 중요한 건데 이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림을 그린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근데 그게 아니라 얘네들이 작업을 할때 정서적인 전달을 원한다는 거예요. 정서적 전달.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정서적 전달이라는 게 뭘까를 우리가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요. 일단 첫 번째 다빈치 예시가 나왔고요. 자, 두 번째 볼게요. 빈센트 반 고흐 얘기가 나오거든. 근데 이반 고흐 얘기가 이제 두 번째야. 근데 반 고흐가 누구냐면은 was isolated, 고립되어 있는 사람이래. 그러니까 좀 약간 아싸야, 아싸. 그리고 sold few paintings in his life. 그의 삶에서 그림도 몇점안 팔았대. 그럼 이 사람은 진짜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 사람은 약간 좀 독불장군 느낌 들지 않아? 그냥 혼자 짱박혀갖고 그냥 그림만 그리고 그림 잘 팔지도 않은. 결국에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림을 그린다라고 볼수 있겠죠? 근데 이런 반고조차도 Think about the reactions of his brother 라고 나왔네요. 그의 남동생의 리액션을 신경 썼다라고 나와요. 됐어? 그러면 얘들아, 지금 보면 1번과 2번에서 공통점은 뭐예요? 1번에선 대놓고 얘기하고 있어요. 후원자를 위해 그림을 그린다는 거야. 후원자를 위해. 근데 그 후원자를 위해 그리는데 그 후원자라는 건 결국 뭡니까? 다른 사람이죠. 결국에 화가는요, 다른 사람을 위해 그림을 그린다는 겁니다. 됐어요? 두 번째도 어떻습니까? 반 고흐조차도 자기 만족을 위해 그렸던 사람이지만 이 사람조차도 동생의 리액션을 신경 썼다고 나왔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어쨌든간 남의 평가나 이런 것들이 신경 쓰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의식한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의식한다. 다른 사람을 의식. 됐어?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은 화가라는 이 작자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혼자 노는 아싸처럼 보이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떻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그림을 그린다라는 걸 우리가 이두 예시를 통해서 알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는 게 어떻게 나오느냐? 자, 몇몇 아티스트들이 수고를 드린다라고 했어요. 뭘 위해서요? For the benefit of the viewers of their art. 그들의 작품에 대해 그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를 드린다고 또 나왔잖아. 보는 사람을 위해서 한다는 거야. 자기 만족이 아니라고요. 됐어? 자기 만족이 아니야. 자기 만족. 이게 아니라고요. 남을 위해서라고. So, 그래서, 자, 요 부분이 글의 요지인데, 그래서 이 회화라는 거, 그림 그리기는 is a social process라고 또 나왔네. 뭐라고요? 사회적 과정이라고 나왔어요. 사회적 과정. 근데 어떤 사회적 과정이냐? Involving the communication of emotional judgments of the artist to the people who view it이라고 나왔죠. 그것을 보는 사람들과 이 아티스트의 정서적인 판단의 의사소통을 수반하는 그런 사회적 과정이다라고 나왔습니다. 결국 그림이라는 건 뭐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는 게 아니라 남과의 소통을 위해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너네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다가 뭐 이제 글 같은 걸쓸수 있잖아. 아, 오늘 너무 힘들었다. 어쩌고 하면서 이런 걸 올려. 자기 일기잖아, 일기. 근데 그 일기를 니네 따로 너네 혼자만 볼수 있는 일기장에 안 올리잖아. 인스타에다가 올리잖아. 그러면 인스타에 올리는 그 의도가 뭔데? 뭐겠어? 다른 사람이 내 글을 보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고 그리고 좀 공감해주고 댓글도 좀 달아주고 너 너무 힘들었겠다 이런 말 듣고 싶어서 우리가 올리는 거잖아. 똑같은 거야. 화가들도 자신이 이제 그림을 그림으로써 다 이제 내가 그림을 그릴 때 어떤 느낌으로 그림을 그렸다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그런 감정적인 부분을 다른 이걸 보는 사람들도 좀 느꼈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에서 그림을 그린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야?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어? 자,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자, 정리해 보자면 그림 그리기란 해갖고 또 나와 있어. 그러면은 아까랑 패턴이 비슷한데 일단 뭐가 나와야 돼? 정의가 나와야 돼, 정의. 정의가 나오면 뭐 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유연 설명이라고 생각하라고 했죠. 뒷부분을 한번 먼저 볼까, 얘들아? 뒷부분을 보면 expecting the viewers라고 나왔거든? 일단 expect 보면은 너네가 먼저 떠올려야 되는 게 expect의 목적어의 to 부정사야. 됐어? 이거부터 생각을 해야 돼. 됐어? 그래서 여기 to 부정사 나왔다는 거. 이걸 이제 예상을 하고 들어가야겠지. 자, 그러면은 보는 사람들이 뭐뭐 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대하면서. 그럼 보는 사람들이 뭘 하기를 기대하는 거야? 이제 화가는 뭘 기대하는 거야? 당연히 내 그림을 보고 나랑 같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예요. 내 그림을 감상하고 비슷한 감정을 가졌으면 좋겠다. 됐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걸 기대하면서 결국 그림 그리기란 아티스트들이 오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감정을 뭐 한다? 커뮤니케이트, 전달한다. 됐어? 이런 상호적인 절차이다. 본문에서는 사회적이라고 표현이 나왔는데 이거를 상호적인 절차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자, 여기서 이 3번에서 내가 좀 추가적으로 설명해주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여기 좀 잠깐 볼게요. 여기 좀 지우고. 자, 잠깐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그 when절이라고 이제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when이라는 녀석이 우리가 이제 뭐뭐 할 때라고도 해석을 하고 이제 뭐뭐 하면이라고도 해석을 하는데 조건을 나타낼 수도 있어. 근데 너네가 잘 알고 있는 뭐뭐 하면이라는 거는 대표가 if거든, if. 그래서 이 if와 when, 특히 이 if에 대한 성질을 쌤이 좀 설명해 주려고 하거든. 그래서 잠깐만 좀 설명해 줄게요. 이거는 니네가 특히 모의고사 같은 거풀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야. 그래서 그거를 좀 설명해 주도록 할게. 자, 여기서 if에 대한 설명을 여기 빈 공간에다가 좀 해볼게요. 자, if라는 건 얘들아 어느 상황에 쓰는 거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얘는 일단 예시를 드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돼. 예시. 그래서 if를 쓴다는 건 뭐다?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뭐랄까 함축된 것 있죠. 함축되거나 비유된 것 있잖아. 이런 것들. 함축이나 비유를 풀어서 예시로 설명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설명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돼. 뭐가? if라는 애 자체. 그래서 어떤 명사가 나왔어. 근데 이 개념이 뭔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 당연히 필요하겠지. 이 부연 설명을 할때 if라는 예시로서 설명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if라는. 됐어?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이 삽입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볼 수 있냐면 순서나 삽입 문제에서 만약에 순서 삽입 문제에서 if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여러분은 머릿속에 혹시 이 if 앞부분 내용에는 어떤 특정 개념에 대해서 함축이나 비유적 표현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또할 수도 있다. 이거는 모의고사 풀이에 대한 팁으로서 쌤이 좀 설명을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데일리 테스트에 대한 거는 이제 해설을 여기까지 하고, 자, 선생님이 이제 그 너네가 이제 받은 이 독후감 4.0 브랜치 교재에 대한 좀 설명을 좀 해줄 거예요. 교재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줄 건데,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쌤이 여기 아래다가 좀 이제 써놨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4.0 브랜치 교재는 목적이 뭐냐면은 글의 구조를 파악해서 요약을 잘하자는 게이 교재를 쓰는 거의 목적이야.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만 말할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 화살표를 내가 이제 되게 단발성으로 썼는데 사실 글 구조를 파악해서 요약하자는 게 쉽지 않잖아. 너네도 잘 알고 있잖아. 그래서 이 중간 과정에 뭐가 빠져 있냐면 문장 간의 연결성이라는 게 빠져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요약이라는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글에 나와 있는 문장별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우리가 흔히 구조독해라고 부르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문장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문장까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쌤이. 그럼 예를 들어서 1번이 어떤 주제야? 2번부터 5번까지가 이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야. 6번이 그래서 결론을 말하는 문장이다. 한번 이렇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일단 여러분은 뭐부터 해야 되냐면은 얘가 왜 주제고 얘가 왜 설명이고 얘가 왜 결론인지 일단 이 구조 파악이 먼저 돼야 돼. 이게 1단계야. 그렇죠? 2단계는 뭐냐면은 바로 이 문장 간 연결성이야. 자, 1번과 2, 3, 4, 5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거야? 주제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주는 관계가 되는 거고, 2, 3, 4, 5번과 6번은 어떤 관계예요? 앞에서 말한 설명을 정리해주는 요약 결론이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 됐어? 큰 틀론 이렇게 볼수 있고, 좀더 세분화해서 보자면 2, 3, 4, 5이네 가지의 설명도 이들끼리의 관계가 있을 수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관계성을 이 우리 교재를 통해서 파악해서 최종적으로 이걸 통틀어서 어떻게 글을 요약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목적으로 삼는 거다. 결국에 얘들아, 요약이 되면은요, 내신이고 모의고사고 다 처리가 돼요. 결국에 우리는 요약 능력을 기르는 게 핵심이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거를 훈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좀 했는데, 자, 너네가 교재를 좀 한번 펴볼까? 교재? 잠깐만. 선생님한테는 이 교재가 지금 여기 지금 선생님이 수업하고 있는 여기에는 이제 교재가 없는데 교재를 한번 펴보자. 선생님도 그냥 이제 쌤 가지고 있는 교재를 한번 펴볼게. 그러면은 너네가 이 번호가 나와 있는데 페이지 1쪽부터 어디까지냐면 46쪽까지야. 여기다가 쌤이 좀 써줄게. 1쪽부터 46쪽까지. 자, 1쪽부터 46쪽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맨 위에 상단을 보면은 독후감 4.0 브랜치 추론력 강화 유형편이라고 나와 있어요. 유형편. 유형편. 자, 그리고 47쪽부터 69쪽까지야. 47쪽부터 69쪽까지는 연습편이라고 나와 있어.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거든. 그리고 이 유형편 안에서는 또 여러 가지 파트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그래서 자,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유형편에서는 지금 너네가 교재를 쭉 보면은 알겠지만 문제풀이가 있고 그리고 지문 구조화 매뉴얼이라고 해서 뭐 예를 들면 질문 1. 1번 문장에서 윗글의 소재는 무엇인가? 질문 2. 2번, 3번 문장은 윗글 1번 문장과 어떤 관계인가? 질문 3. 5, 6, 7번 문장은 윗글 4번 문장과 어떤 관계인가? 뭐 이런 것들이 쓰여 있지. 오른쪽 박스로 가보면 빈칸의 정답 논리 해서 아래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 예시 추론, 나열식 설명 추론, 반복, 실험, 연구, 인용 여러 가지 나와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그 아래에는 구조독해가 미리 되어 있어. 주제, 설명, 결론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이지? 그래서 주제, 설명, 결론 안에는요. 번호를 쓰면 되는 거야, 번호. 위에 너네 지문을 보면은 이 문장마다 번호가 다 쓰여 있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주제가 뭐 만약에 1번 문장이다. 뭐 설명이 뭐 2번, 뭐 3번, 뭐 4번 문장이다. 그리고 결론이 뭐 5, 6, 7이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번호만 쓰면 되는 거야, 번호만. 알겠지? 그리고 맨 하단에는 중심 내용 요약이라고 나와 있어. 그래서 중심 내용 요약에 빈칸 부분이 뚫려 있는 거 확인하고 있지?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과정을 전체를 통틀어서 이 중심 내용 요약을 하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페이지도 한번 넘겨볼까? 이 페이지 한번 봐봐. 자, 이 페이지에는 우리 예전에 독후감 4.0 트렁크에서 썼던 것처럼 일단 첫 번째는 핵심 어휘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 그리고 그 아래에는 핵심 구문들 두 가지가 나와 있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네가 구문 분석과 해석은 숙제로 해오면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지금 이제 교재 사용법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쳤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너네가 이 교재를 가지고 처음 수업을 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문제를 풀 거야. 근데 아, 구문 분석은 제외하고, 하지만 숙제가 나갈 때는 앞으로는 너네가 숙제로 이제 문제를 다 풀어올 거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거에 대한 해설만 쭉 나가게 되겠다. 됐어?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러분이 이제 이따가 이 다음 영상에서 내가 이제 해설 강의를 하나씩 해줄 건데, 이 중간중간에 이 일시정지를 누르고 너네가 문제를 좀 풀어봐야 돼. 문제를 다 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시정지를 풀고 이어서 선생님의 해설을 들으면 된다. 됐지? 자, 그러면은 한번 다음 걸로 한번 해봅시다.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할게요.